2023년 3월 24일 주간 DH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오, 금요일 밤입니다. 불금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채용 공고가 올라왔죠. 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2023학년도 제1차 교원 채용을 실시하는데 자유전공학부 다른 것들 있지만 디지털 인문학 한 명이 뽑히게 됩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은 뭐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PDF도 여기다 놔두셨으니까 살펴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비고에 보면은 도시인문학 같은 경우는 환경계에 각각 겸무, 그 수학 기반 뭐 전기공학 정보, 전기공학 정보공학부 겸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자율전공학부가 기존에 있었던 그 과하고 이렇게 겸무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디지털 인문학은 겸무가 없죠. 겸무가 따로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양한 전공에서 뽑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서울대에 위명이 있으니까 이미 정규직이신 분들도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갈 수도 있는 유인태, 김병주 선생님, 둘다 침묵하고 계시고요. 아무 상관 없는 저만 즐겁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김바로 선생님 뭐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왜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 저요? 네. 저는 절대 못 가죠. 서울대학교 안 좋아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네,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 모교에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네, 스승님이 쌓아놓은 거를 받들어서 이어가야죠. 인문정보학과를 사랑하시는군요. 네네네. 넘어가죠 이제 빨리. 네, 다음은 이제 2023년 1학기에 유니스트 연구재단 공동연구팀 디지털 인문학 강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쭉 관련된 내용이 4월 6일, 4월 14일, 5월 22일, 6월 16일에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신청 링크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청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은 그때그때 이제 줌 링크를 따로따로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신청해 놓고 뭐 참석 못할 수도 있죠. 네, 다만 뭐 신청해 놓으면은 줌 링크 알아서 오고 마침 그때 이제 신청 여유가 있으면 네, 뭐 들어주시면 되니까 심심하시면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최지명 선생님이 영문학부인데 한국어 텍스트 저자 판별 모델 연구를 하신다는 게뭘 하실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 나머지 저기 저 훔볼트 대학은 역사학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지털 역사학 하는 연구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저 교수님 성함은 모르고 근데 하여튼 저기 유명한 학교고 DH로 독일에서 독일 맞죠? 네. 그리고 그 이원형 저기 한동대 이원형 선생님 교수님은 제가 그뭐 소셜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챗 GPT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GitHub 링크를 만들어서 뭐 엄청 쌓고 계세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런 전자전기 쪽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저는 이게 제일 기대되는데 저 영문학 쪽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제 UBC 캐나다에 있는 UBC에 있고 그저 다이얼로짐 노벨 코퍼스라고 그 카이스트 이번에 겨울학교에서 실습했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대부분 영미권의 유명한 작품들의 대화 데이터 누가 말하고 누가 화자인지 청자인지 했던 그 데이터 만든 교수님 연구 책임자였던 분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카이스트. 네, 김병주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겨울학교에는 DH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는 계산사회과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제 주관을 하지만 KDI도 같이 세종에 있는 KDI 그리고 이제 충남대학교의 전준 교수님, KDI의 박재혁 교수,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의 김난우 교수님 세 명이서 이제 그 호스트를 하고요. 스피커는 이제 계산사회과학 쪽에 요즘에 가장 뭐 핫한 사람들,
분들을 다 모셔서 듣습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또 10일 동안 합니다. 10일 동안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주말 잠깐 쉬고 월화수목금 11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하는 건데 그래서 좀 힘든 코스인데요. 공짜입니다. 대신 이거는 돈을 안 받고 그 대신 자소서를 잘 쓰셔서 아마 작년에 한 15명, 16명 정도 뽑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인력으로 뽑고 테뉴어를 안 받은 교수도 지원 가능합니다. 테뉴어를 안 받은. 그래서 대학원생이나 테뉴어 안 받은 교수까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해 주시고 남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거 했던 분들이 뭐 유학도 잘 가고 뭐 팀을 이뤄서 지금 논문도 쓰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 4월 14일 날 마감.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